박유천, 황하나. 열애에서 결혼, 연기에서 결별. 심경 고백할까? 결혼 날짜까지 잡았던 박유천과 황하나가 결국 결별했다. 열애 인정부터 결혼 연기까지 다사다난한 1년이었다. JYJ 박유천 소속사 CGS 엔터테인먼트 측은 5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박유천과 황하나의 결별을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이들이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면서도 다른 부분은 사생활로 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린다고 결별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의 열애는 지난해 4월 공개됐다. 열애가 공개됨과 동시에 두 사람이 가을께 결혼한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두명 명예회장의 외손녀이자 유명 블로거. 이에 두 사람의 열애에 많은 관심이 쏠렸고, 당시 황하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박유천의 예비 신부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후 박유천과 황하나의 결혼식 날짜가 9월 10일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결혼식 날짜가 10일 후인 9월 20일로 미뤄졌고, 이후 또 한 번 연기됐다. 결국 9월 10일에도, 20일에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파혼이 아니라며 결혼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둘이 만남을 이어오는 만큼 결혼 연기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초기 박유천과 황하나의 결혼 연기가 파혼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됐다. 황하나는 꾸준히 SNS를 통해 일명 러브스타그램을 했고, 네티즌들은 황하나의 SNS 글 속 주인공이 박유천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황하나는 자신의 SNS에 결혼 생각이 없다. 평생 안 할 것. 그냥 예쁘게 연애하고 멋지게 사는 게 꿈이다고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겼다. 이는 박유천과의 결별을 암시한 것. 박유천과 황하나는 이 댓글이 화제가 된 후 며칠 만에 결별을 인정했다. 이들은 결혼 예정이던 지난 7월 박유천의 SNS 사과문과 황하나의 SNS 라이브 영상으로도 한 차례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유천이 SNS를 통해 장문의 신경글을 게재한 시각, 황하나가 노래방에서 진행한 SNS 라이브 영상 속에 박유천의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 이에 네티즌들은 박유천의 글이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고, 황하나는 그러한 반응에 불만을 내비쳤다. 게다가 박유천과 황하나는 커플 문신으로도 화제가 됐다. 박유천은 자신의 팔에 황하나의 얼굴로 추측되는 여성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겼고, 황하나는 박유천의 이름과 결혼 날짜로 추측되는 문신을 새겨 애정을 드러냈다. 열애 공개와 결혼 발표, 결혼 연기의 결별까지 파란만장했다. 결혼 날짜까지 잡고 각자 몸에 서로를 새기기까지 했던 두 사람. 공개 열애 1년 동안 많은 화제와 논란을 낳은 뒤 이별, 관계를 정리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한편 박유천은 오는 6월 4일 자신의 생일에 맞춰 팬미팅을 개최, 국내 팬들과 만난다.